서울 디자인 리포터로 선정된 서정혜입니다. 저는 지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할 주제는 모두를 위한 헬싱키 놀이터 서비스 디자인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서비스 디자인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헬싱키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경험했는데요.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가 바로 헬싱키의 공공 놀이터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공 놀이터는 녹지가 아주 잘 조성된 공원 안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를 위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야외 공간은 연중 무휴 개방하고 실내 공간은 주중 운영 시간 중에 개방해서 놀이터 지도사, 직원, 관리자가 함께 상주하고 있습니다. Yeah, sometimes we do come here for the activities, especially throughout the summer. They had a lot of programs. They had music and arts and crafts.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places like this where we can gather together. 헬싱키 전역에 70곳 정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헬싱키의 역사 깊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놀이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는 가족의 웰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고 자신의 주거지역에 갖는 애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헬싱키는 2020년도에 매력적인 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들을 환영하고 매력적이며 눈에 띄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고객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모았습니다. 헬싱키시와 파트너 협약을 맺고 있는 핀란드 에이전시 펜타곤 디자인에서 헬싱키 지역에서도 이민자 인구 비중이 높고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곳 네 곳의 지역 놀이터를 선정해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아이디어는 놀이터 서비스가 주민들이 핀란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을 통해서 서비스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디자인팀은 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도시환경부가 활용해서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시설 개발에 활용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식별 시스템을 개발해서 더욱 많은 주민이 놀이터를 인지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시각 아이콘과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개의 언어를 활용해서 사용자를 환영한다는 놀이기구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놀이터 이용자들에게 놀이터 규칙을 다국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용 교육 템플릿이 개발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졌고 다국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했습니다. Designing playgrounds for Helsinki is not the grand ideas or some spectacular outcomes, but maybe very small day-to-day things that we really want to understand. So what makes the place easy to approach and what makes it easy to make you feel that you're welcome there. We need to listen to the citizens of Helsinki, very different kinds of groups of people, because they have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playground.